야, 인디입니다. 나루토 캐릭터들로 랜덤 디펜스라는 나린디. 이번엔 고급 도박 17번 성공한 무치눈의 나린디인데요. 17번 성공?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무쳤네요. 이게 무슨 일이야? 자, 그럼 나루토 랜덤 디펜스 출발! 엽동모드. 자, 이 전화기. 자, 바로 갑시다. 나린디 오랜만에 하죠. 요즘에 원랜디 하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신버전 나와가지고. 일단 나렌디도 신버전 나왔습니다. 일단은 정리를 하는데, 아 뭐야 왜 이렇게 사소리가 많아. 사소리 사 들어간 얘기가 너무 많네요. 사스케도 많이 나왔고. 사스케가 많이 나왔다. 일단 제츠 보내고. 히든미션이 되려나? 첫 번째 히든미션이. 첫 번째 히든미션 해주면 좋은데 솔직히 굳이 무리해서 할 건 없거든요. 매번 말하지만. 무리하지 맙시다. 근데 이게 하고 싶긴 해가지고 항상 무리하게 되는데 꼭 할 필요는 없잖아. 일단 뭐 나왔어요? 카카시? 카카시 나왔고요. 카카시. 일단 카카시로 라인 보고 시야 좀 올리자. 배 한번 올려보고. 자, 매직이 얼마나 잘 나왔나 확인해보고 가보면 되거든요. 사설이 너무 많아서 힘들 것 같은데 느낌이. 일단은 매직 쪽에 지금 엄청 잘 안 나온 상황이에요. 친한데 원래 없지만 모드로 치마로 테마리 초지 필요하죠. 테마리 하나 나왔다. 제츠 일단은 대기. 이게 노말이랑 매직을 하나씩 다 모아야 되는 거가 첫 번째 히든 미션인데 약간 좀 지금 붕 뜬 것 같습니다.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좀 힘들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 깨줘도 되거든요. 안 깨줘도 되니까 마음 편하게 할게요. 깨주면 땡큐인데 안 깨줘도 크게 문제가 없으니까. 한번 올려보고. 지라이야? 지라이야. 사스케. 사소리 하나만 팔아볼게요. 팔기 성공. 위로 올려보고. 카부토. 카부토. 카부토 좋고. 노말. 확인해봐. 야마토, 사쿠라, 안부, 사이. 네 개만 나오면 된다. 매직. 친하데, 오로치마로, 초지. 오로치마루만 나오면 어떻게 게임 흘러갈 것 같긴 한데. 안부? 흥미진진하게 나오네. 위치 좀 바꿔줘야겠다. 이거 T 누르면은 유닛 고정좌표 되죠. 고정좌표로 잘 만들어 놓습니다. 자기가 익숙한 느낌으로 해주면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편해요. 익숙해지면은 애들 위치 보고 딱딱딱딱 조합할 수 있으니까. 지라이아에다가 패 한 번 더 올리고. 사스케 나루토. 아 조금 멀어지긴 하는데 사스케 너무 많아요. 10라운드 전까지 9라운드까지 딱 해줘야 되는 거라 지금 앞으로 6개의 기회가 있거든. 이제 두 개씩이니까 뭐 사고팔기를 해서 볼 수도 있긴 한데 현재로는 일단은 가방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래로 한번 넣어볼게요. 아래로 넣어서 뭐 사쿠라 잘 뜨고 카부토 또 뜨면 오로치마로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아래로 넣어서 잘 나오면 노릴 수 있거든요. 아 빠빠이 이 정도면 빠빠이. 오 히든 미션 좀 성공했네요. 부러운데. 나루토 좀 많은 거 한번 파볼까? 오 잘 팔려요. 팔리기는 야마토? 야마토 없었죠? 잘 나왔죠? 야마토는 노마라 확인해봐. 자 사쿠라 둘 사이 하나 카부터 하나 나오면은 가능하거든요. 그럼 또 넣어봅시다. 사이카린 사카 사이 나왔고 노말 사쿠라 둘 카부터 하나 사쿠라 둘 카부터 하나 포기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사쿠라를 두 개 뽑는 게 되게 어려워요 지금 상황에선. 그치?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해마리, 가하라. 첫 번째 뭐 올릴지 좀 봐야겠네. 자부자가 지금 나오는 게 아니라서 오로치마루가 없기 때문에. 어 사쿠라? 아우 또 이렇게 나오면 또 설레게 하는데. 아 근데 이거 안 돼 안 되긴. 봐봐. 팔아서 카부토를 먹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지금 해야 되는 게 그러면 위슴 4개를 써야 되는 건데 지금 4개를 해서 목박으로 금박으로 들어가서 뽑아서 가야 되는 거. 그러면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 안 하는 게 맞고요.
해위로 한번 올려봅시다. 초지, 아 초지가 여기 나오네. 초지 대기, 초지 중요하지. 들어가고 첫 친구가 뭐가 되지? 오 여기 엄청 많네. 나루토가 지려고 하나 보다. 나루토 닭꼬리 히미마로. 난 도박 볼 거예요. 잘 쳤으면 좋겠습니다. 오랜만에 하니까. 네. 나랜이 도박 잘 뜨는 것 같으면서도 또 안 뜨는데 엄청 안 뜨거든요. 잘 뜨는데 잘 뜨는데. 일단은 텐텐. 텐텐 좋고 텐텐. 어 다른 분들 너무 잘 먹었는데? 나도 잘 뜨겠지? 찍으니? 어 텐텐 더블? 이런 씨. 쌍텐? 쌍텐텐? 사무이. 어 사무이 다루이 가까운데 이러면? 어 막고도 해볼까? 막고도 지금이? 어 토비까지. 어 일단 고도 여태까지 다 성공했어요. 이러면? 그러면은 이거 잡고 나서 이거 다루이가 가깝거든요. 가하라만 있으면 되잖아요. 가하라를 간다. 근데 가하라가 지금 테마리가 좀 부족해가지고 바로 나올지 모르겠네요. 테마리 테마리 하나 넣는다. 금박 3개 테마리 뽑긴 뽑아야지. 가하라 나오고 가하라 뽑아주면은 다루이 나오고 다루이 갑니다. 다루이 다루이 나왔으면은 미션 무난하게 가능하죠. 잡아줄게요. 턴 1.25초 있어요. 얘 좀 딜 센 편이라 그래도 1단까지 다 무난하게 A랭크까지 다 가능하고요. 쌍텐텐 어떻게 쓸지 고민해보겠네. 쌍텐 쌍텐이 어우 쌍텐 어떡하냐 얘 너. 쌍텐 텐텐 쌍텐텐 쓰는 친구가 있나? 따로따로 써야 되나? 일단 다 잡고 가고 오 도와주러 오셨습니다. 이거 잡고 우보 잡으러 들어가고 3라운드마다 나오죠? 네 감사합니다. 가보자. 일단은 고도를 마무리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고도가 지금 4번 성공했기 때문에. 아 말하기 무섭게 실패. 오로치마루 들어가고 한 번만 더 해볼까요? 근데 지금이 오 오케이 가라. 아 가라 여기서 나온다고? 이런 파쿠라 별개. 제가 가깝다고요? 파쿠라 파쿠라 저거에 전원이라고 해가지고 깨면은 지금 하나 받는 게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파쿠라 내가 가깝다고? 어우. 먼 거 같은데 텐텐 하나 들어가긴 하고 자부자 카카시 카카시 없어가지고 내가 텐텐이 하나 있으니까 그나마 가깝다. 좀 봅시다. 이거는 지금 당장은 절대 나올 수가 없어서 상황을 좀 보죠. 히나타 안부도 잘 나와야 되고 다른 것보다 자부자 전설을 뽑는 게 어려워. 그치? 차라리 이게 다루이가 지금 카카시였으면은 그러면은 갈만한 거 맞는데 다루이를 만들어가지고 카카시 다시 준비하려면 시간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오래 걸려요. 자부자 학후 가야 되고 카카시 가야 되니까 이거 많이 있어야 돼. 그래도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거 아닌데? 일단은 다루이를 올리면은 다루이 같은 경우는 적어갈 가능성이 많거든요? 마뎀으로 하니까 4대 킬러나 3대 킬러 아니면 텐텐 가도 되겠는데? 텐텐이 엄청 빠른 거네. 내가 지금 텐텐이 있으니까 그나마 롱리에다가 내지가 나오면 된다. 어 느낌이 뭔가 좀 빨리 나올 것 같은데? 어? 지금 보니까 좀 많이 가까워 보여요? 가라
롱리 태마리 풍둔에다가 내지 나오면 되는 거지. 내지 일단 롱리 나오고 나루토 사이랑 히나타 사이 사스케. 오 나오네. 세 개에다가 이거 금 목 요거만 하나 나오면 나오거든. 아 요거 하나만 나오면 나오거든. 오케이. 오 진짜 빨리 나온다. 좋아요. 히나타 바로 나오고 내지 나오고 텐텐 파초선. 오 18라운드 뽑았어. 좋아요. 엄청 빨리 뽑았죠. 이 정도면 텐텐 파초선 나왔습니다. 텐텐 파초선 라인 딜러예요. 라인 딜러. 일단은 물의건 불의건 흑의건까지 해가지고 이걸 라인 딜해주는 캐릭이죠. 마법방어를 감소하고요. 나오니까 라인 딜러 나왔으니까 마딤 라디. 이거 공격 속도 올라가는 거 차크라 나중에. 아 지금 하자. 차크라 있으니까 지금 해줄게요. 공격도 본인 공격도 빨라지는 거 해주고. 이게 짤스턴이 있거든요. 짤스턴 있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특이사항에 자신 공격 속도 10% 증가 생겼죠. 미나토 초반에 이러면은 초반 거는 캐리 가능해. 제발 지나여 주세요. 호비? 호비라마 가시려고 하나? 히단 A랑 어 뭐야 나 미션 지금 해야 되는구나. 바조선까지 땅땅땅. 빨리 잡아주고 들어갑시다. 금방 잡아요. 바로 잡고 들어갈게요. 대체랑 오롱면 나온다고? 원래 그런 게임 아니겠습니까? 고도를 더 보고 싶은데 욕심일까? 고도 지금까지 승률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보면은 오 다섯 번 성공 한 번 실패라 너무 좋았어요. 아니 근데 뭐야? 아니 뭐야? 파초사니 씨. 막타를 못 먹어. 뭐 하는 자식이야 이거 지금. 어? 에픽의 수치다. 에픽만 에픽이 훨씬 센데. 나 확인. 고금이 또 막. 지금이. 오야 여기까지. 야 이거 고도 지금 육성공이야. 육성공 너무 좋아요. 혹시 지금이. 오 칠성공 좋습니다. 한번 실패했지만 지금이 오케이 8성공 고도 8성공이에요. 고도 너무 잘 나오고 있죠 지금. 아주 잘합니다. 그러면은 카쿠즈 오로치마루 사스케 펜펜 가라 요렇게 있다. 어? 가하라가 빠르네? 가하라 텐텐 누르면 바로 지금 가하라 카제카즈가 나오네? 뭐가 빠르냐 봐야겠다. 근데 가하라 쪽으로 붙을 것 같긴 한데요 지금 보니까. 근데 저거 있어가지고 가하라 오로치마루 카쿠지 빨리 들어가고 술 한 잔 마셔도 되겠어. 이게 뭔 말이야 갑자기? 무슨 말이죠? 아니 뭐 술 드세요. 술 뭐 그 먹는 것도 왜 나한테 허락 받지? 노박강 해도 되냐고요?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도박만 한다고요? 하세요. 왜요? 그것도 왜 나한테 허락 받아? 뭐 본인이 해가지고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근데 안 나올 듯. 근데 안 나올 듯 하면. 마음을 비우고 해야 나오지. 마음이 지금 너무 나오길 바라면서 하면 그거 안 나옵니다. 항상 보면은 간절하면 안 나와. 간절하면 안 나오지? 그러면 또 기분이 또 엄청 안 좋아요. 기분이 그냥 나왔네? 이렇게 기분 엄청 좋은데 간절하게 눌렀는데 안 나온다? 기분도 엄청 상해. 아이고 진짜 내가 이러려고 지금 게임하고 있나? 바로 나가고 싶단 말이야. Alt Q 눌러가지고. 그러니까 저 같으면은 웬만하면 안 가는 걸 추천드린다. 본인의 멘탈을 위해서도. 멘탈이라도 센 사람이면은 뭐 그냥 가세요 그러겠는데 멘탈도 막 그렇게 막 세지가 않잖아 생각보다. 멘탈이라도 튼튼하면 괜찮은데 안 나오면은 바로 그냥 현실에서 바로 욕하고
알겠습니다. 오케이. 나 지금 여기다가 나 지금 갈 거 토비 있고 무 무랑 라사가 빠른데? 라사 무 라사랑 무가 확실히 빠릅니다. 그럼 뭘로 갈까? 오우 야오 그래? 오 무는 그렇지 않고에다가 아 근데 둘 다 비슷하긴 비슷하구나. 근데 무가 조금 더 편해. 무가 무 공중이죠. 무 공중 아닌가 내가 알기로 공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공중 괜찮지? 라인딜러 근데 먼저 뽑는 것보다 원래 보딜 하나 뽑으면서 가는 게 좋긴 한데 아 그러면 이거 살짝 꺾어가지고 갈 게 없긴 해. 7미 정도? 볼라 그러면 7미를 볼 수 있긴 하거든요. 7미를 좀 더 기다려보는 게 맞나? 오로치마루랑 해가지고 지라이아 금방 나오고 토비라만 그냥 금방 나오는 거죠. 카쿠주도 있겠다. 사스케도 있겠다. 이거 지금 히나타 뽑을 수 있게 안무만 나오면은 칠미가 제일 빠르거든요. 칠미를 뽑으면 좋은 게 칠미가 보스 딜이 가능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션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미션을 또 깨는 게 되게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미션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원들이 전체적으로 편해지기 때문에 제가 옛날에는 그런 거 잘 못했는데 이제 조금 가능한 상황이니까 지금 같은 경우 고도도 잘 먹어서 가능한 상황이니까 한번 해보죠. 이거 지금 미션 흔들면 안 되겠죠? 집중해서 일단 잡아줄게요. 오케이 고도 일단 더 해보고 갑시다. 지금 너무 잘 풀렸어 솔직히. 찍니? 토비를 한번 토비도 하나 더 넣었어요. 호호호 고도가 실패를 안 해요 지금. 찍니? 아, 이 정도면 기본이지. 오케이. 이 정도 기본이니까 뭐 기분 좋을 것도 없다. 일단 칠미 갑시다. 칠미 갑시다. 칠미 가자. 이거 이미고 아스마에다가 코테츠 카쿠주 나오고 자 아스마 히단 가야 되니까 히단 나오고 칠미 나오고 먼저 오로치마리 지라이아 가야 되니까 가마켄 가고 나루토 나오고 지라이아 나와서 토비라마 만들어주고 칠미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스케 기린 가야 되나요? 기린 이, 여기 있잖아요. 이타치 가고 아 약간 좀 부족하긴 하겠다. 키사메가 오로치마루가 없어서 키사메가 안 나오거든요. 오로치마루를 만들려면은 일단은 이거는 금박하는 게 맞겠는데요. 오로치마루 하나 가고 키사메 나오고 그럼 여기서 이다치 나오면서 사이도 부족하네. 조금 부족한 게 좀 있긴 하네요. 일단 사스케 주인은 있어야 되니까 미리 해놓고 나루토 미소와 나미가 나왔군요. 일단은 천천히 할게요. 오 막타는 그래도 먹었네요 이번엔. 그래 이거 먹어야지. 막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먹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 나왔겠지 사이? 아 사이 안 나왔어. 해체해주면 나오겠지. 사이 나왔습니다. 그렇지. 자, 잘 풀리는 판이구나. 기린이 가러 가고 히나타 가면서 사이가 부족하구나. 이거는 금으로 들어가야겠다. 그치 사이 들어가서 잠깐 사이 근데 이거 나루토도 부족한 것 같은데 롱리 뽑아야 되는데. 나루토까지 가야겠네요. 나루토까지 들어가봅시다. 아웃라운드 하면 되니까 나루토까지 뽑아주고 칠미 가서 빨리 여기 있는 이 안부 빨리 잡아버리고 저거를 잡아야 빨리 잡아야 좋으니까요. 자 금 들어갑니다. 우보 오른쪽 보스 잡고 나루토 바로 가고 롱리 나오고 그러면은 히나타 나오면서 아 나루토 하나 더 필요하네. 와 나루토 두 개 필요했네. 나 다 난 줄 알았는데 두 개였구나. 오메 비싼 거 그래도 빨리 뽑을게요 최대한.
금둘. 아, 도박사. 아, 이게 그거구나. 술 한잔 먹는 거. 오케이. 왜? 저거 잘 나온 건가? 도박 성공이? 도박 성공? 도박 성공? 아직 안 했다고? 그거 왜안 하세요? 했으면은 바로 하려고 한거 아니? 아, 목재 없어서 또 하는데 목재가 들어가요? 아, 몰랐네. 나루토 하나. 히나타 가야 돼요. 칠미 그럼 나오잖아 이제. 칠미. 칠미 어디 가냐? 히나타에다가 또 여기 칠미 여기 있구나. 칠미 만듭니다. 칠미 나오고 올라오고 대박을 노려보자. 왜? 여기 어떻게 된 건데? 대박을 노려봐. 잊을 수 없는 기억 있게 사람이 강해질 수 있어. 그게 성장이라는 거야? 왜? 성장이라는 느낌이 드니까 딱 보니까 지금 망했나 본데? 성장이라는 건 뭔가 고통에서 오는 거잖아. 무생 막 실패한 거. 아니 그러니까 하지 말라니까 씨. 딱 봐도 고통밖에 생겼구만. 성가면 술 한잔 하는 거라고? 성가면 술 한잔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딱 뜬다. 아 이거잖아. 그게 그거죠 여기 이거. 이거 근데 확률이 너무 다른 거예요? 아 다른 거임? 또 뽑는 거임 그거는? 난 저건 줄 알았는데? 오 다른 거구나. 파쿤이랑 목재 주는 거다. 아 저건 어떻게 해요? 그건 어떻게 해요? 뭘로 하는 거야? 나한 번도 못 해봤던 것 같은데? 저건 따로 설마 조합해서 헐 조합을 해가지고 하는 거라고? 근데 또 해요? 또 만든 거예요? 또 만든 거라고? 아니 무아아아 매턴 계속 소리 돌리면서 아 약간 누구야 바질초처럼 아 그런 느낌이다. 아 그렇구나. 그럼 나올 수도 있겠네. 지금은 안 나와도 재미있겠는데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지금 나는 저거 만들 필요 없어. 어차피 고도가 잘 뜨는데 저건 운 없는 사람들이나 만드는 거지. 포도로 먹으면 되지. 뭐 저런 거 하나. 에헤, 스페셜 하나 하고. 제가 잘 나와서 이거 하는 거라고요? 이게 뭐야. 내가 잘 나와서, 아, 캐리해 줄까 하니까, 오케이. 이거 하면 안 됨? 아, 그래요? 많이 망함? 많이 힘듦? 하면? 그거 에픽 가격인가요? 아, 패스니까.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게 사람을 강해질 수 있어. 그게 성격이야. 전설 두 개인이 깡기 먹습니다. 와, 이씨, 엄청 비싸네. 에픽 가격이네, 그러면은. 에픽 가격이네. 세개 팔아가지고, 일단 요거 히든 하나 받게 합시다. 시무라 단조 나왔고요. 더 라스카까지 갈까? 지라이아에다가, 시무라 단조, 나라시카마로 가는 건데. 근데 더 라스카카시? 단조를 어떻게 쓸지 고민해보세요. 보스 딜로 가도 되고, 뭐 상관은 없을 것 같거든요. 좀 문제는 없는데 고민은 해볼 만해요. 지금이 텐텐. 와 텐텐 또? 텐텐 하나 더 나왔는데? 텐텐이 너무 잘 나와요. 들어가고 보스 잡고. 일단 보호자 있으니까 보스 잡고 하나 뽑아야 되거든. 어떻게 뽑을지 고민할게요. 월랜드에서 보도 못한다고? 월랜드니까 보도 못하죠. 그거 난이도 어려우니까 악몽이. 가라. 텐텐. 영생한다고? 요거 엄청 먹어서? 아,
그게 그럴만해. 욕 먹을 수 있지. 왜냐면 협동이니까. 단조 텐텐 단조 단조가 빠른가. 단조는 근데 저거 있어야 돼. 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좀 애매한데 톱이 있어야 돼가지고. 아이고 일단은 지금 어차피 구도 좋으니까 천천히 천천히 한다 생각합시다. 땅땅 땅땅 패 올리고 고도 한번 더 찍니? 실패하면 그만합시다. 고도 와 실패하질 않아요. 근데 지금 뭐 몇 고도야? 고도 14번 성공한 현번 실패라고. 미쳤네 진짜. 여태까지 중에 제일 많이 성공했네 연속으로. 오늘 미쳤네. 와 또 먹었어. 와 또 먹었다고. 와 또 먹었다고. 미쳤다. 아니 저 이렇게 고도 잘 먹은 건 처음이에요. 17번 한번 실패거든요. 미쳤습니다. 이런 적이 없어요. 와 내가 이거 안 했니? 내가 너 밖에서 그렇다고? 그럴지도 모르겠다. 이 정도로 너무 잘 먹으면은 와 운 다 빨아먹는 거지 뭐 이거. 난 바로 나오고 지금 보니까 신세미도 바로 되겠는데? 우지아 사스키만 없구나. 일단 우보 들어가고 사스키는 만들어주면 되겠지 뭐. 스윙겠지. 나와서 사스케 사스케 근신 단조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카카시랑 사이 사이? 사이 나왔나? 프레나이였지? 사이가 나온 게 아니야. 사이 없고 춘신 있고 카카시랑 사이. 사이가 너무 부족하다. 나 지금 보니까 사이가 너무 좋한데 사이를 일단은 뽑아주는데 사이가 이거 너무 많이 필요한데요. 카카시 하나 뽑고 사이를 또 가야 되는 거라 이거 분열 좀 해봐야겠다. 해체 좀. 린 해체 실패? 사이 나왔고 이게 칸쿠로도 하나 더 가야 되는 거라. 와 사이가 진짜 비싸군요. 뭐 이 정도 그래도 써도 되긴 해요. 왜냐면 잘 먹었으니까. 확실히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사이 일단은 나오고 들어가고 미션하기 바쁘네. 사이 뿌리는 자 아니 카카시지. 카카시 나가고 시무라 단조 나오고 순신 어디 갔냐? 단조 일단 단조 나왔습니다. 이거 에픽 해주고 미션하러 가자. 빨리 미션 깨야 돼. 그래야 편해요. 한번 해 한번 더 올리고. 아 고도 더하기 부담스러운데. 근데 지금 45라운드라서 해 몰림도 좀 있고 아무래도 몰리잖아요. 어메 일단은 잠깐 보고 갈게요. 고도를 더해도 되는 건지 아닌지. 이제 손절할 때긴 해. 왜냐 고도 솔직히 이 정도 즐겼으면 그만해야지. 17 성공 1실패인데 이거 17번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하소저 뭘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매월이 나와야 돼요. 매월 에인홀딩 스턴이 나와야 돼가지고 하도 좀 봅시다. 20성공 할 수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 아마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일단은 지금 너가 이거 나올까? 아 자부자 이거 안 나오겠다. 스턴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겠네. 매월 하나 가야 되는데 무조건. 아니면 라인 딜러 하나 나오긴 해야 되거든요. 오로치마루 둘에다가 자부자 가라. 텐텐들 쉽지 않아. 월렌디는 어렵고 나렌디는 쉽다고 봐라. 아니 그게 아니고 나렌 월렌디는 그 도박을 실패하면 그 자원이 너무 큰데 나렌디는 좀 자원 좀 퍼줘가지고 몇 번 실패해도 좋아요. 그리고 실패해도 금이라 금을 좀 받아가지고 괜찮은데
월랜디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고래서 그렇습니다. 고래서. 일단은 감사합니다잉. 2000원 일단 애들 잡자. 어? 이제 안 부댔음? 아니! 왜 안 부댐? 왜 안 부댔어? 슬프게 이씨. 이제 고도에도 이제 어? 고도에도 이제 별거 없잖아. 고도 실패해도 원래 금 받는데 실패하면은 아 슬프네. 안부가 돼버렸네. 라사를 가야 되나? 라사 제일 빠른데? 라사가? 아, 그래도 비싸긴 한데? 일단은 얘가 딱 나오는 게 좋긴 하거든요. 라사를 볼 수 있으면 라사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은근히 잘 나오면은 갈만 하겠는데? 50라운드부터 지금 급격히 어려워질 거. 라인을 하나 더 일단 뽑고 매울 어떻게 뽑을지 고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울이 지금 제일 힘들어요 봤을 때. 일단은 내 개인 미니보스는 끝났구만. 49라운드야? 일단 라인 한번 일단 정리해주고 패 올리고 쉽지 않구만. 사소리 카부터만 나오면은 근데 많이 편해지긴 편해지거든요? 아래로 넣어서 나루토 좀 나오면 좋겠는데요. 나루토가 좀 필요해요. 하도 볼 거니까 이제부터는 이거 끝나고 하도 계속 보면서 갈 생각 해보자. 어차피 그리고 얘는 웬만하면 저거 가긴 해야 돼요. 가리 가긴 해야 돼. 유닛 카운트 잘못해서 튀면 죽습니다. 60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긴장해야 됩니다. 보스 빨리 잡고 여기도 지금 해야 되고 미션이 지금 저희가 3인이니까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좀 신경 쓰면서 일단 침이 저쪽으로 보내줄 생각은 하고 무조건. 충분히 보스는 편안하게 잡는 그림이니까. 라인이 근데 위험하겠네. 단조를 빼줘야겠다. 라인 위험해요. 빨리 뽑아야겠네요. 나와라 그러면은. 아래로 한번 넣고 하급도 막 쫙 빠주고 뽑아야 되니까 가리부터 가자. 가리부터 갈게요. 힘드네요. 네. 가리부터 가서 매울 잡아주면서 편하게 갑시다. 그러면은 아 가리 나오려나? 보는 순간 좀 질려버리는데? 가리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네. 가보자. 카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딱 봐도 패가 나올 수가 없는 패란 말이야. 카카시도 가야 되고 하쿠도 가야 되고. 근데 파쿠라는 매홀이 아니라서 스턴이 아니라서 지금 스턴이 필요한 거라 어쩔 수 없이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스턴이 필요한 입장이니까요. 부족한 거는 대충 떼어 넣어가지고 뭐 가야죠. 일단 자보자 나오고 가리가 이제 매홀이죠. 스턴입니다. 스턴 캐릭이라 준비를 해주는 거예요. 나오고 사소리 좀 비싸긴 하네. 이타치 아니야 이타치 에이다라 나오고 가리 나오고 가리 폭등 매울 나왔습니다. 스턴입니다. 가리 에픽 업그레이드 좀 해줘. 가리 샤크라 개방해서 스턴 시간 늘어나는 거 업그레이드 해줄게요. 그리고 에픽 들어가. 시무라 단주 이제 보좌파로 가면 되고 얘는 여기서 그냥 북박이 해가지고 이거 완전히 혼자 깨줄 수 있도록 해줍시다. 저거 미니보스 다 깨긴 깨야 되니까. 미션 이거 가능하거든요. 파쿠라랑 이게 라인들이 있는 거라 요거 해주고 가라. 이제 라사 올리면 돼요. 이게 사소리가 근데 들어가는 거라 조금 비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마 못 뽑진 않을 거예요. 네? 못 뽑진 않을 거고
카부토 갑시다. 카부토. 카부토가 뽑으려면은 지금 친하네를 뽑으면 어쩌나 딱 나왔네. 좋아요. 뜨나 일단은 자리 한번 잡아주고 이노 간 다음에 시즈네. 그래서 여기서 시즈네에서 오로치마루에 있는 앙코 가고 카부토 가는 중이에요. 카부토. 그래서 카부토 가려면 내지가 있어야 됩니다. 나루토 부족하니까 나루토 금에서 나루토 좀 들어갈게요. 롱리 히나타 사이가 부족하네. 사이도 들어가야 돼. 사이 이거 해체하자. 오 잘 나오네요. 히나타 내지 나루토 하나 더 부족. 나루토는 지라이아 해체해야 되는데 지라이아가 너무 없는 거기 때문에 나루토는 그냥 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아 뭐야 사이 뭔가 내가 잘못했나 본데? 지금? 나루토가 아니고 사이 넣었어야 되는 건데? 아 둘 다 없네. 둘 다 없네 보니까. 카부토 나오고 그러면 다음에 누구냐? 칸쿠로랑 사솔이라. 칸쿠로 자체도 어? 이건 필요 없구나. 사이가 필요하고 아래로 한번 넣어봐야겠는데 나루토 쪽이 너무 없어가지고 일단 나오네. 사소리 사소리는 유니크 나오고 하급도 막 살짝만 더? 사이 나왔고 어 칸쿠로 나오고 그러면은 여기서 라사 라인 캐릭터 에픽으로 강화 가능한데 현지 체력 데미지 이동국도 10포인트 언올리 타입으로 가지고 있고요. 넌 올라오고 S랭크 해주자. S랭크 깜빡하고 안 하고 있었네요. S랭크 다음은 유니크 하나 봤죠? 트레나이 내려오고 유니크 그래도 거의 다 써가지고 이제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요거까지 나오는 거 하나 더 하면 되는 거고 아래로 넣으면서 나루토 잘 나왔어. 너무 쏠려있으면 한번 팔아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팔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 S랭크 잡아주고요. 지금 오로치마루도 금방 될 것 같거든요. 요거가 오비토가 금방 될지 모르겠네. 일단 유니크 확인. 초주로 나왔다. 초주로. 초주로 어떤 걸 올려야 되지? 얘네 쿠레나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은 지금 딱 뭐가 해야 될지 감이 안 잡히네. 오로치마루 라사라 더 가는 건 조금 그래도 가고 싶지 않거든요. 좋긴 한데 가도 나쁘진 않는데 그냥 다른 애를 뽑고 싶다는 생각이 살짝 들어요. 겹쳐도 좋지만 모딜 하나 더 나오면 좋을 거고 프레나이 오로치마루 텐텐 초조로 프레나이 토비라마 사로토 완전히 그냥 다 다르긴 한데 이러면 일단은 보스 들어가고 끝난 건가 이제 마지막이었네. 오케이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 좋아요 잘했어 아주. 보스 딜 두 개 보딜 두 개 아래로 넣고 정리 한번 해주고 제가 봤을 때 토비라만이면은 사루토비 라인 딜러도 나쁘지 않지. 얘가 썬크리고 사루토비 하나 갈까? 이게 짤스턴이라고 해도 좀 불안하긴 한데 이거 이따가 한번 셀만 한데 이감 좀 있으면은 버틸만 할까요? 그래도 왜냐면 메올 하나로는 좀 불안불안하죠. 일단 확인 컨하면 컨으로 어느 정도 극복 가능하긴 해. 좀 집중해서 하면은 막 한 번 팍 도는 것만 아니면 괜찮긴 하거든요. 잠깐 좀 기다리고 엠마 가봤게 지라이한테 좀 넣으면서 한번 노려보는 걸로 합시다. 사루토비 뽑아본 지 좀 오래된 것 같으니까 라인 먼저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걸로 다 보딜 뽑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가마켄
먼저 사루토비 붙으니까 엠마 가야 돼. 가라선. 엠마 나오고 사루토비 나오고 토비라마랑 하시라마 가야 됩니다. 아 하시라마도 꽤 비싸구나 생각보다. 이거 이러면은 없어가지고 이타치가 쉽지 않네. 지금 보니까 쉽지가 않은데. 밀어넣고 학업도 막 쫙 빠지고 후보 들어가고요. 정리 한번 해주고 이거 너무 많이 쏠리는 거를 제가 이 재치가 너무 많잖아요. 해체를 조금 합시다. 정리 한번 해주고 한 번 더 해체하고 안 나오고 한 번 더 해체하고 한 번 더 해체하고 윤씨 이렇게까지 안 나오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 네, 이렇게 해주고 가죠. 조금 비싸요 근데 T3에 나왔고 야마토가 키바랑 키바 사이가 둘 필요하지. 사이 금 넣어서 사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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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 둘 카카시. 아 한 마리만 있어도 됐었구나. 카카시 나오고 야마토 나와서 아 카카시 카카시 나왔고 이타치 나왔고 아 멍청아 카카시를 만들면 어떡해. 카카시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저걸 했어야지. 오케이 이건 무슨 플레이였지? 사양도 카카시 카카시에다 여기서 만드는 거지? 암보. 오케이 그러면 하시라마 나오고 하시라마 뽑았는데 하시라마 저것도 다음 것도 어렵거든요. 후비라마 나와야 되는 후비라마. 후비라마가 오로치마루가 있으니까 그치 오로치마루가 있으니까 가마켄 나루토 오 싸네 이 정도면은. 그러면은 사루토미 나오고 사루토미 이루제 사루토미가 잠깐만요. 사루토비 이동도 25% 감소했거든요. 아무래도 이감이 좀 더 있으니까 좋겠죠. 에픽으로 데미지 늘려주는 거 있는데 이따가 상황을 좀 봅시다. 저거는 미션을 여기 있는 거밖에 못 하는데 블링크 캐릭이 없어서 저기는 못 가니까 저거는 뭐 할 거 없고 나머지로 이제 보딜 뽑아주면 되거든요. 보딜 카카시 초조로 어떻게 뽑아야 소문이 잘 났다고 소문이 날까. 카카시 초조로 텐텐 카카시 초조로 텐텐 초조로가 텐텐이 보딜이 가능한 게 있었나? 딱히 없는 것 같아. 카카시 초조로 보딜 갈 만한 거가 지금 안 되면 라인 그냥 가도 되긴 합니다. 파쿠라가 제일 빠르고 오비토 오비토 그나마 오비토 오비토라 사소리가 좀 많이 필요하긴 한데 가려면은 많이 머네. 그냥 마딜로 써야 될 수도 있겠는데요. 마딜로 가면은 그나마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호주로 일단 하고 또 봐 더 보고 고민 중입니다. 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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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주라 나루토가 너무 없어서 뽑기가 좀 그래. 그치 그나마 주고 다루이 가라 카카시 일러 너가 신호 뽑을 때는 야마토
아까부터 사소리. 그래도 주보가 좀 많은 편이니까 저걸로 한번 가봐야겠다. 일단 보딜 하나. 보딜이 라인 딜러입니다. 아대가 보조 보딜 정도 가능한 거라서 그걸로 한번 가는 걸로 생각해볼게요. 다른 애들은 지금 너무 멀어서 뽑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라 라인 딜 세면서 뺀 친구 가봅시다. 들어가야지. 주고 히든 주고 와야 돼. 똑같이 뽑아야 돼요. 주고 나오고 러비 사무이랑 저거 가야 되니까 신호 사무이 바로이 나와야 되고 카카시랑 가라 가라. 녹는구나 완전. 신호 여기서 마지막 하나 킬러비 나와서 가라랑 아스마 토비. 아 잠깐만 아스마 토비 킬러비 야마토 하나 부족. 야마토를 뽑아줘야겠죠. 이러면 야마토 킬러비 나왔고 3회 초주로 주고 3회 아니야 킬러비 나오고 얘가 보디를 보조를 살짝 해줄 수 있죠. 이감 그래도 들어간 거 아닌가요? 이감 좀 들어가 있는 건데 그래도 덜 신경 쓰긴 해요 이감. 아 낮은 게 들어간다고? 아 로또에이 얘는 이 친구는 보딜용 보딜로 뽑은 거야 이거. 어쩔 수 없이 뽑을 게 좀 애매해가지고 그래서 조금 다른 느낌이 나. 보딜 너 뽑아야 되는데 지금 뭐 나오질 않을 것 같냐. 73이고 그다음 애매해. 이거 너무 많이 하는데 제트 라이거 너무 미쳤어요. 미쳤는데? 아 제트 이거 아니었나? 제트 특정 문구 라이거밤 안 뜨는 걸로 할게요. 근데 진짜 잘 떴다 라이거밤이 말도 안 되게. 11개 아래로 넣는다. 아래로 넣고 와 사스케가 진짜 많거든요. 사스케를 쓰긴 써야겠다. 그치. 너무 많은 사스케입니다. 너무 많아요. 어차피 사스케 가면은 초주로 쓰니까 가보자고. 롱리 가라 나오고 롱리 초주로 어? 잠깐만 키사메 나오고 키사메 해놓고 사스케 전설이랑 타죠. 사스케 전설이랑 타죠. 얘는 좀 부족하겠다. 그치 일단은 생겼지. 사스케 주고 초조로거든. 주고 나와서 나오고 스위게츠 나와서 키사미 하나 더 가야 되고
그러면은 초주로 하나 더 나오고 하스케 전설이 단 나왔고 그 다음에 이타치 전설 가야 되고 토비 사스케 유니크치 토비 하나 나오고 주고가 부족해요. 저거 좀 많이 팔아야겠는데 봤을 때 사스케 나오고 이타치 여기서 일단은 주고를 하나 고용해주고 오로치마루도 부족하다고? 일단 사스케 좀 팔게요. 너무 많아요. 이거 보니까 과하게 많아가지고 쓸 수가 없네. 올라오고 엑스랭 지금 하자고 하고 오로치마루 안 나왔네? 오로치마루 나와서 그 다음에 같이 이타치 전설 그러면은 사스케 영 그리고 나루토 아 이타치 유니크야? 아 조합법을 내가 잘못 봤구나. 잠깐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타치 유니크 뽑고 나루토로 내가 선수리 그러면은 이타치를 다시 뽑아야 되니까 야마토 한번 넣고 아래로 야마토 주고 고박강 친하네 오로치마로 나오고 지금 마지막 조합을 해야 되는 거라 빨리빨리 마무리 해야 됩니다. 이타치 해마리 하나 보죠. 이타치 나오고 저거 써야 되는 거 생각해. 아, 사용만 조합법 바뀐 게 좀 어렵다. 안 익네. 안 익네 나한테. 이타치 전설 어딨어? 이타치 전설. 이거 마뎀 라인델로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타치 전설. 히사메 나갔고 사슴. 아 이거 조합식이 시온스 조합식이 잘못돼 있구나. 이타치 전설이 아니고 이타치 유니크인데 조합식이 잘못돼 있네. 키사메 가야겠다. 어쩔 수 없이 킬러비 그거 나왔겠다. 야마토 부족 아래로 놓고 야마토 신호 주고랑 다섯 개 주고 하나 얘는 빨리빨리 써야겠죠? 야 이건 주고 많이 필요하구나. 하도 해석 보고 금으로 대충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보스 잡으러도 들어갈 거고 미안해 라인 딜러 저기에서 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보면은 보딜이 원래 많은 게 좋긴 한데 그냥 마데메로 많이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난 여기서 3회 클럽이 나오고 3회 2등 하니까 롱리랑 초조로 이겼지. 으흠 금박 4개에다가 여기가 4개지 9개 뽑을 것 같은데 느낌이 10개 정도 뽑으면 진짜 많이 뽑은 건데 10개는 힘들어 보이고 사스케도 좀 팔고 금 들어가고 빨리 마무리 하자고 주고
조조로 키사메 나와서 오로치마루 키사메 조조로 롱리 가야 되고 가라 야마토 하나 야마토 하나 가고 롱리 키사메 나오고 키사메 나오고 키사메 드랍니다. 애들 강화시키는 거 좀 해주자. 별거 아니긴 한데 지금 좋으니까 사형만도 차크라 강화해주고 여기 사르투비도 강화해주고 다 강화해줄게요. 라사도 강화해주고 82 이거 끝나면은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거 조합식 잠기는 거 있어가지고 괜히 무리해서 하나 더 뽑으려다가 못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잘 봐야 됩니다. 일단은 85라운드에 들어가니까 얘기해놓고 내 텐텐 하나 있지? 텐텐이 보딜이 없어요. 확실히. 그래서 텐텐을 그냥 쓰는 게 맞나? 저기로 해줄까? 보스로 해줄까? 이노 있나 우리? 이노 있어요? 이노 뽑기 좋긴 한데 없어? 이노 갈게요? 이노는 버프라서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라 물어봤습니다. 그러면은 이노 올리고 이노에서 이노로 가는 거거든요. 테마리랑 야구라 사스케 인연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은 필요한 것들 금박 계속하면서 뽑아줘야 됩니다. 사스케 먼저 뽑아주고 세이게츠 나와서 사스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산미 토비 자부제 유닛 금박 그 다음에 천천히 가고 해마리 이름부터 갈까? 롱리랑 사드키 트윈 롱리랑 가하라였잖아. 가하라 아마 타이를 아 이거 분열해봐야겠다. 해체 좀 안 나오네. 팔고 롱으로 들어가고 야마토 롱리 나오고 그다음에 테마리 나오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되는 게 산미 나오면 된다. 산미만 자보자 토비 키사메 자보자랑 저거니 오로치마루 쪽 필요하고 오로치마루 일단은 보스 나왔으니까 들어갈게요. 쿠도 필요한데? 안부랑 오로치 금 피 없는 거 좀 팔고 금 오로치마로 나오고 하쿠 나 아카시 자부자 산미 나왔고 이노 나오고 이노 버프입니다. 버프 들어갈게요. 쿨타임 300초 타겟팅 유닛 만화 5회복 지속 10초 그러면은 사스케한테 걸어주고 만화 회복 있고요 체력 회복 있고요 크리티컬 데미지, 공격도 20%까지 있어가지고 오미랑 육미랑 시오할머미랑 겹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준 거죠. 일단은 다 들어가면 되고 나머지는 이제 팔면 돼요. 더 뭐 짤 필요는 없어가지고 정리하고 필요하신 분
더 필요하신 분 있는지 물어볼게요. 아 근데 보잡이 좀 적은 게 좀 흠이긴 하다. 시무라 단조에다가 저분한테 드리고 금 금으로 다 들어가는 게 맞겠지. 돈 다 드리고 마지막에 정리하면 돼요. 저쪽이 안 나온다고? 아 시무라 단조에다가 하우토리 힐러의 이노에다가 일단은 10개를 뽑았거든요. 10개 하스케 보디 그 다음에 시무라 단조 보디 그리고 칠미가 보디리죠. 나머지는 메올 가리 메올 나머지는 라인 딜러라고 마딤 라인 딜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좀 얘는 버프고 4대가 기본적으로 라이고밤이 잘 터지면은 데미지가 좀 많이 좋은 편이라 300에서 400만 데미지 이거 라이버범이 엄청 좋죠. 그나마 그래서 요걸로 보디 좀 해주면 어떨까 싶어서 좀 뽑아준 거고 약간 좀 불안해 보이긴 한다. 최강의 스사노 이거 89까지였나요? 89 끝까지? 조금 애매하지 않나? 좀 애매해 보여요. 세 개야 반상하라고? 대통. 내가 세 개인데 지금. 보디 왜 이렇게 안 나왔냐? 어우 씨. 보도는 잘 붙었는데 보디 너무 안 나왔네. 하나. 둘, 셋. 채소컷이 뭐지? 세 개라고? 채소컷은 뽑았네, 근데. 아, 이거 왜 이렇게 마딜이. 마딜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치?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안무 미션 2. 아 유카보는 가지고 그걸로 그거에 대한 드림 잡히긴 잡힐 것 같네요. 시간 보니까 피다는 거 보니까 잡히긴 잡히는 것 같아요. 근데 꼭 보딘이 아니어도 만약 라인 딜러로도 보드스 잡아요. 보딜만큼 효율 안 나와도 좋아요. 했네요. 승리!